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글을 쓰고 업로드하여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 휴대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요즘은 노트북보다는 태블릿 PC를 세컨 혹은 메인 PC로 많이들 사용하죠. 휴대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이 태블릿 PC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 작업을 할 때 키보드 자판이 화면의 절반을 가려버린다는 점입니다. 원활한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쓴 글을 내가 보면서 타이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휴대용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키보드 제품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안드로이드, 윈도우는 물론이고 iOS, iPadOS, 맥에서 가장 최고의 호환성을 보여주는 카넥스 블루투스 키보드 시리즈입니다. 어쩌면 매직 키보드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싱크 알루미늄 키보드 포 맥 앤 iOS 키보드입니다. 편의상 카넥스 알루미늄 키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맥이나 패드류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추가적인 키보드를 구매할 땐 해당 브랜드의 액세서리인 키보드를 구매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매직 키보드와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졌고 알루미늄을 사용한 풀사이즈 키보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매직 키보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애플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맥 전용 레이아웃을 채용했기 때문에 모든 단축키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성비까지 갖춘 제품이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직 키보드는 멀티 페어링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맥에서 쓰던 매직 키보드를 iOS나 iPadOS에서 사용하려면 다시 하나하나 페어링을 해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기에 사용할 키보드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키보드 하나에 약 15만원 선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카넥스 알루미늄 키보드는 68,900원이라는 절반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모든 단축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멀티 페어링으로 최대 3개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멀티 페어링이 가능한 타사 제품이 약 14만원 수준으로 역시 비교해 봤을 때 절반 가격으로 동일한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완충 시 연속으로 8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 시간은 100일에 달합니다. 배터리 문제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은 블루투스 5.0 연결로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페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와 달리 멀티 페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맥에서 사용하던 키보드를 iOS에서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용성 부분에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압이나 타건감은 매직 키보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흔히 가위식,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사용하던 분이라면 매직 키보드를 사용해보지 않았더라도 문제없이 적응이 가능하죠. 키스트로크 역시 깊이가 적당히 있기 때문에 구분감이 확실하고 키캡의 어느 부분을 눌러도 무난하게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적당한 반발력에 구분감은 명확해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가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게도 가벼운 편으로 이번 풀사이즈 키보드의 경우 482g으로 타사의 810g이 넘는 키보드와 비교해도 절반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를 한다고 해도 부담이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성과 사용성을 고려하면 이 가벼운 무게는 확실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저렴한 가격대에 동일한 성능과 사용감으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 키보드입니다.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